오늘은 앱코의 S10M 사일런티 2 화이트 케이스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포장지는 스틸 어플로 되어 있고요. 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하얀색으로. 우측판에 방음 패드가 있습니다. 좌측판에도 역시 방음 패드가 있고요. 전면에도 방음 패드가 있습니다. 상단에도 방음 패드가 있고요. 하단에는 필름 형식의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파워 챔버가 별도로 없고 오픈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뭐가 얼룩이 있네. 재활용 가능한 PCI 슬롯이 한 개 들어있는데 쉬어 있네요. 벨크로 타이가 하나 들어있네요. 하드 베이 물티슈로 닦아볼게요. 안 닦여진다. 물티슈로는 안 되네. 자, 물티슈로는 실패. 클리너로 닦아보겠습니다. 클리너로도 안 되네. 안 닦아진다.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후면 팬은 120mm가 들어있고요. 저소음 팬이라고 합니다.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멀티미디어 포트가 있는데요. 구분선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 리셋 버튼, USB 2.0, 오디오, 마이크, USB 2.0, USB 3.0. 오디오랑 USB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리할 때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철판으로 다 가려지기 때문에 선정리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정리 공간은 여유로운 것 같고요. 뒤쪽으로 선을 빼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면 팬은 없습니다. 별도로 장착해야 됩니다. 여기는 구멍이 별도로 있네요. 미리 보드 셋은 조립을 해놨고요. 인텔 i3 12100 메모리는 마이크론 8기가 2개, 16기가고요.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500GB로 되어 있습니다. 보드는 에즈락 H610M HDV M.2 모델이고요. 얘도 에이수스 프라임 같이 여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강해 놨습니다. 파워는 쿠거 XTC600입니다. 내가 보니까 선이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파워에 비해서. 그런데 다행히 미니 케이스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드 뒤에 뭐 붙였잖아요. 그거는 나사가 여기까지 밖에 안 와서 전원선 같은 거 누를 때 휘어버리거든요. 보드가.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밑에 받쳐준 겁니다. 그래서 세게 눌러도 휘지 않습니다. 길이가 딱 맞네. 다행히. 파워 잘 고르셨습니다. 아, 이거 선 짧은 거 알고 있었어요? 이거 미들이었으면 짧았어. CPU 전원선 어딨니? 근데 이거 스탠다드 맞죠? 뭐랄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 납니다. 이거 딱 선도 좋아. 데이지 체인으로 안 돼 있고 군더더기 없이 아주 좋네요. CPU 보조 전원선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려도 되긴 하는데 내리면 여기에서 이게 선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었네. 이거 들어가는 구멍인 줄 알았는데 그 구멍이 아니었네요. 잠깐 뭐지? 조금 당황스러운데?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거 진짜 미들로 했으면 넋 나올 뻔했다 진짜. 최대한 빼도 이렇게밖에 안 되네? 여기서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선 길이가 딱 맞아. 지금 딱 맞아. 제 기준은 그거거든요. 깔끔하게 보이면서도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선정리입니다. 여기는 타이 안 쳐도 되는데 아시죠? 허전하니까 차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방향이 달라요. 머리 방향을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선정리 잘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선 길이들이 절묘하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자님 다 했습니다. 케이스 이제 조립을 해볼까요? 안에 열을 좀 빼주고 싶다. 여기 열어주면 되겠죠? 먼지를 청소하고 싶다. 그럼 먼지 필터를 빼가지고 청소하시면 되고. 그래픽 카드 달 거면은 전면에 펜도 달고요. 전면이 하이그레이 뭐 그거던데 티는 안 나네. 깔끔하기는 진짜 깔끔합니다. 켜볼까? 소음이 나나? 진짜 조용해. 켜진지 몰라. 그런데 역시 앱코는 앱코다. 펜이 조소음 펜 아닌 것 같아요. 펜이 조금 베어링 소리 나네요.
여기서는 안 들려요. 귀를 대면 들린다는 얘기예요. 조소음 팬이라는 게 역시 제 예상대로 속도 조절이 되니까 조소음 팬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팬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팬을 더 많이 닿았을 때 이제 진가가 발휘되겠죠. 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서 저는 베어링 소리가 들려요. 베어링 소리가 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닫으면 안 나요. 열면 그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닫으면 안 나. 닫으면 바람이 안 들어가서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건가? 이렇게 에프코의 S10M Silent T2 조립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 구성으로는 팬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특히 상단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멀티미디어 포트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고사양을 좀 쓰기는 어려워요. 인터넷 할 때는 닫아놓고 게임 할 때는 뭐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만 사무용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대도 35,900원이잖아요. 많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방음 패드까지 있기 때문에 사무용인데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할까? 4만원대에서는 아웃이야.